오늘 대만에선 우리나라 대통령 격인 총통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각 유력 후보가 친미와 친중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대만 선거에서는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여당 후보와 친중 성향의 허우유이 야당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여기에 중도 성향의 제2야당 커원저 후보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 라이 후보는 대만을 믿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每次的投票都很珍惜，因为这个是台湾得来不易的民主，我们都应该珍惜民主，踊跃投票。 경찰청장 출신의 허우 후보는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 중국과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민진당 정부가 집권한 지난 8년 동안 대만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때문에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만과 중국 갈등은 한층 고조되고 반대로 허우 후보가 이기면 대만과 밀착하며 중국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의 안보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